여러분, 그 등기, 물권 총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그죠? 여러분, 그 어디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 364페이지. 혼동. 여러분, 혼동은 여러분, 꼬리 물기와 쭉쭉쭉이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을의 지상권에 병이 저당권이 꼬리물기 있잖아요. 무조건, 그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지금 병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의 토지를 사거나, 안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요 건물 샀다. 요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면 병이 물. 근데 요거 지상권자가 저당권 이전받거나, 을이 뭐 병, 이전받거나 병이 을을 이전받았다 하면 병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무조건 누가 관련이 있으면. 그렇지. 병이 을을 이전받거나 을이 뭐 병을 이전받거나 병이 을을 이전받았다. 뭐 다시 병이 을을 이전받았다. 을이 병을 이전받았다 하면은 무조건 병은 뭐한다? 소멸한다. 병이. 근데 요 갑을병 이렇게 꼬리 물고 있는데 누가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니까. 그렇지. 간단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있죠. 끝순위가 샀다. 이 쭉쭉쭉. 3번이 샀다. 혼돈을 어떻게 하고? 소멸. 1번, 2번이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3번일 때또 그렇고, 1번, 2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2번이 끝이지. 2번이 매수 하면 뭐하고? 소멸. 1번이 매수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이걸 알면 요두 개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점유와 강우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 샀다. 혼동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다? 공유다. 갑을병 공유자 1인이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 끝. 그거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와가지고. 자, 한번 보자. 364. 몇 페이지? 364. 혼동으로 물권 소멸 옳지 않은 것.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 소유권. 자, 그냥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한 토지 샀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치. 자, A가 1번, B가 2번. 그럼 쭉쭉쭉이지. B가 하면 2번이 2번밖에 없는데 B가 하면 끝순이지. 끝순이가 취득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는 거 2번. 그렇게 한다고. 알면 쉽다. 이거 막 어렵게 보여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 3번.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치? 이 말은 지금 요거 지상권자가 요 저당권.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 되겠습니까? 예. 요거다, 요거. 일명 무슨 쭉. 아니, 이게 꼬리물기지, 일종.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이 있는데 그걸 국어 잘해야 된다. 취득하면 누가 취득하면 누가 지상권자가 취득하면 국어 이거 일명 요거 요 국어 잘해야 된다고. 그 확실하게 그몇 번이 틀렸다? 2번. 그지? 자, 그러면 4번 간다. 4번.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자, 지상권자 토지 사든지 이전받으면 지상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그 소멸하는데 그 지상권이 저당권이 물고 있다.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지역권자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 샀다.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럼. 쉽지? 국어 잘해야 된다, 이거. 그 혼동 나오면 어려운 거에 해당하거든. 그럼 정식, 어려운 거 보통 30개는 기본으로 낸다고.
10개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한 3개 내지 4개만 잡아버리면 함께 간다. 왜냐면 10개 때문에 30개가 어렵게 보인다고. 그래서 10개 어려운 거막 어떤 선생님은 뭐 10개 포기하고 30개 중에만 못 맞춘다. 와, 10개 때문에 10개를 딱 흩어놓잖아요. 몇 개가? 30개가 어렵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려운 거 10개 포기하고 30개 맞추면 되는데 30개 못 맞춘다고. 와, 뭐 때문에? 10개 때문에 30개가 한 절반은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센놈딱 죽여놓으면은 저는 그저 어릴 때그키 작고 이래도 조폭 보수가 되고 싶은 게 사실 희망이었거든. 진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많은데 말을 참잘 들어주더라고. 말을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그 어릴 때는 이게 딱 조폭 보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딱 그런 경우는 딱그센 사람 한 10명 중에 한 2명만 딱 해놓으면은 8명이 주눅이 들어서 못 달라든다고. 왜냐면 작은 놈이 딱 2명 일단 죽여놓으면 시험도 마찬가지다, 시험도. 막 어떤 데 선생님들 설명할 때는 많이 하잖아요. 안 맞다. 많이 하고 뭐 어려운 거 그거 하고 30개 이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딱 시험장에 10개만 어려운 거 먹고 30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10개를 흩어놓거든. 흩어놓으면 그 10개 때문에 30개 중에 한 절반은 어렵게 보인다고. 이게 정신이 없거든. 그러면 이게 30개 제대로 못 맞춘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 한두 개는 맞추면 자신감이 확 살아난다고. 그 중에 한 개가 요거다고.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기출문제, 그지? 옳은 것. 1번 지상권은 본권이죠, 그지? 점유권, 본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7개 본권이잖아요, 그지? 온천권은, 여러분 관습상의 물권 하면, 자, 고개 들고, 관습상의 물권 하면 딱 3개. 분묘기지권, 관습법,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그세개 빼고는 관습상의 물건 넣으면 무조건 OX, X. 몇 개? 그렇지. 온천권은 관습상의, 핵심 단어는 관습상의 물건. 아까 그세개 아니면 무조건 X. 3번도 마찬가지. 관습상의 물건 하면 딱몇 개? 3개. 분묘기지권,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그세 개만 관습상의 물권. 그세개 외에 관습상의 물권 나오면 무조건 OX, X. 4번 정답. 5번 X. 여러분, 특히 미등기 양수인은 등기가 안 되는 한, 뭐가 안 되는 한, 절대로 소유자가 될수 없다. 하고 관습상의 물권 없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해도 무조건 누가 불법적으로 농작물 경작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 그러면 뭐 없이 명인방법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가. 근데 그 농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근데 자기가 처음에 경작한 건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지 그런데 양도해가지고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꼭 기억한다. 자, 틀린 것인데 1, 2, 3, 4다 맞다. 그 다음 5번 가는데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 경작한 경우 권고. 자, 경작했다. 일단 경작했을 때는 뭐 무슨 방법 없이 명인방법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농작물. 근데 그 농작물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그렇지. 그럼 요거는 처음에 경작했는데 갖춰야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OX, X. 그치?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은, 그지? 3번은, 여러분, 갑 토지 위에 을이 불법적으로 건물 지었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 소유자에게는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안 된다. 소유자는 매수인일 때 됐습니까? 근데 을이 만약에 무단 신축해가지고 미등기다. 병에게 양 매매했는데 미등기다. 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반환, 철거, 퇴거 안 된다. 퇴거는 누구한테만 퇴거할 수 있냐면 임차인. 그럼 만약에 병 건물에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에게는 반환, 철거 안 되고 뭐만 요청? 퇴거. 무조건 소유자나 매수인. 특히 미등기 매수인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으면 등기 안 돼도 뭐 반환, 철거, 퇴거 되겠습니까? 예. 그건데 이거 옛날에 그 27회 때 나왔을 때 막 난리 났거든. 어려웠다고. 별거 아닌데 그지? 막 다르게 넣으면 어려웠다고. 개뿔이다. 갑은 X토지에 사용권한 없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 임대. 을은 건물 소유자, 병은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러면 을에게는 철거 O, 인도 반환 O. 반환이란 말 안 쓰고 대지 인도 이런 말 숨긴다. 오.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에게는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래서 틀린 거 3번. 4번. 갑은 병은 무슨 차인? 임차인에게는 퇴거만 요청. 철거 인도 안 되고. 그 다음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조해 준 경우는 갑은 누구에게? 정을 상대로 Y 건물 철거.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뭐 양수인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에게는 토지 반환 건물 철거고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런가.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그 짱 중요 표시나 있는데 4번 같으면 어렵다 사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 행위 청구. 반환, 방해 제거, 방해만 행위 청구지. 돈하고 관계 없다고. 돈 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 행위 손해 배상. 그래서 여러분 그 옳은 것인데 1번 맞다. 1번 맞다. 왜 없다고? 그렇지. 비용은 아니다고. 주어. 아니요. 소유자는 다음에 핵심 단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만 청구. 돈은 아니다. 돈은 물권적 청구권 내용 안에 안 들어있다. 꼭 기억한다. 1번 지문 중요하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번은 불법원 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주어. 됐습니까? 급여한 사람은 원칙. 자, 불법원 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103조로 줬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뭐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일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불법원 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103조.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여러분 자, 요거 소유자. 소유권, 을이 침탈. 병에게 처분. 병이 선일지라도 소유권일 때는 선의 병에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점유권일 때는 오직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이미 선의 병한테 갔다. 선의 병에게는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지금 그 주어, 무슨 자는? 특별 승계인. 선일지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소유자는, 그렇지. 그게 핵심이다. 그 다음 역시 4번. 여러분, 방해 제거는 ING. 이미 끝났다. 방해 제거 없다. 됐습니까? 자, 근데 함께 결과 제거는 이미 끝난 경우지.
결과 제거는 이미 끝난 경우지. 원인은 지금 ING 중에 있는 거고 이미 결과는 끝난 거지. 끝났을 때는 무슨 제거 없다. 방위 제거 없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상실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그 물권적 청구 그죠? 잘 나온다. 그 다음 5번 틀린 거 여러분 틀린 건 4번인데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 직접 안 되고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점유권에 기하여는 직접. 무슨 권에 기하여? 점유권에 기하여는 직접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꼭 기억해야 되죠.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X,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 O.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다른 말로 고치면 점유보호청구권. 다시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안 되고 무슨 보호청구권은 된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5번. 다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다른 말로 점유보호청구권. 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6번 같으면 여러분 그죠?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가지는 자인데 이 원래 답 1번으로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1번으로 했는데 이게 뒤에 정답 없으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물권적 청구권 아무도 가지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유치권자, 신탁자. 여러분 신탁에서는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노? 수탁자. 무허가 건물 양수인. 그럼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 안 하면 완전한 물권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지.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청권 옳은 거 7번. 여러분 그죠? 자, 요 등기청권은 여러분 주어 무슨 청권은? 등기청권은 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기억한다. 여러분 앞으로 자 등기청권의 양도 다시 뭐 등기청권의 양도 다시 등기청권의 양도 나오면 아 중간 생략 생각하면 된다. 다시 등기청권의 양도 나오면 무슨 생략? 중간 생략으로 생각. 여러분 등기청구는 성질은 두 가지죠. 채권적, 물권적. 그럼 매수인, 취득시효 이런 건 전부 채권적이잖아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매수하여 인도받아. 매수하여 인도받아 하면 채권적이지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매수인, 취득시효 아직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무슨 적? 채권적. 그지? 그러면 3번 매수인이 하면 무슨 적? 채권적 청구권 맞습니까? 예. 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시효로 뭐 소멸된 후 그 부동산에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리자에 갖는 말소 청구권은 여러분 말소 청구권은 뭐 물권적 말소청구권은 무슨 적? 물권적.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손잡고 공동 손잡고 사법적 권리. 등기신청은 어디에? 등기소에 공법적 권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무슨 적? 사법적. 등기신청권은 공법적. 그 다음 틀린 것 여러분 그죠? 그 해제 조건은 여러분 해제 조건은 줬다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돌려받는다 소멸한다 잃는다 아까 해제 조건 했잖아요.
줬다가 효력이 발생했다가 소멸하는가? 줬다가 받는가? 효력이 발생했다가 소멸하는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지. 그 2번 맞고. 언제 복귀한다? 성취되면 언제 복귀? 즉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 5번 보는데 5번. 자 5번. 여러분 땡. 후. 자 여러분 자자 고개 들고 후 하면은 일단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하거든. 점유자. 그러면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 뭐까지 돼야 된다? 등기. 근데 후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원소유자가 팔았다,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것도 그대로 뭐 유효. 그럼 자 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가 병존한다고. 그럼 후 아직 뭐 안 했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원소유자가 무슨 건 설정했다, 저당권 그대로 뭐 유효. 그럼 나중에 누가 갚아야지? 점유자가, 완성한 점유자가 갚아야 된다. 왜? 원소유자는 이제 나중에 무슨 건 상실하는데? 상실하는데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그럼 자기가 만약에 갚았다, 점유자가. 원소유자인 거 자기가 갚았다. 누구 물건의 하자를? 자기 물건의 하자를 누가 없앴다?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돈 갚고 팔래? 나중에 원소유자에게 너가 설정한 거 내가 갚았으니까 갚은 돈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원소유자 무슨 건 잃어버렸는데 돈까지 갚아라.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되겠습니까? 곧 잘 낸다. 5번 후 이전 등기 전에 끊고 자주 끊으라. 후 끊고 이전 등기 전에 끊고 원소유자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자는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단복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점유자 완성한 점유자가 그 돈 갚았다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하는 그 판례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없이 아닌 것, 등기해야 되는 것, 등기해야 되는 것, 어디 없이 동그라미 아닌 것, 부정대 부정 등기해야 되는 것, 무슨 시효? 취득 시효 몇 년? 20년 땡하고 등기해야 된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10번, 11번 이거 잘 낸다. 자, 12번 한번 갑니다. 몇 번? 12번. 여러분, 12번에 틀린 거 4번인데. 자, 공유자 중 몇이니? 1인이, 여러분, 지금, 요, 가벌병건데, 제3자가 등기해놨다. 그럼, 갑이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보존행위. 그거. 1인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춘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다음에 갑은 자기 권리를 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요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 하면 타인의 권리 행사. 그거 조심한다. 누가 갑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갑이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하면 맞고 그거 잘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하면 OX, X. 그는 타인의 권리 행사. 그런 거 조심. 그 다음 13번 틀린 거. 2번인데 여러분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건의 취득 끝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의 취득을 의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 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란 뭐?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여러분 취소 말소 공유물분할 하는데 끝까지 가야 확정돼야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진행 중에 어? 협의 조정 이런 말로 하면 뭐해야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등기의 추정력 뭐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옳은 것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추정력이 없는 거 세 개 가등기, 표실안,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추정력 없다 다시 무슨 등기? 가등기, 표실안,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자, 추정력에 관해서 옳은 것.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권리의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즉,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당사자 사이에 등기 추정력, 원용, 인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부동산 하면 점유가 아니고 뭐 등기 점유 추정력 이거는 어디에서 동산 그 다음에 4번 가서 여러분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 여러분 보존등기라는 것은 최초라는 걸 추정한다 자기가 신축자거나 건물 같으면 신축자고 토지 같으면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자라요 그럼 보존등기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축자 다른 사람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 추정력 깨진다 그럼 자기가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 입증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도 하면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조치법 나오면 무조건 추정된다 특별조치법 나오면 뭐 무조건 추정된다 깨지는 경우 거의 없다 그래도 좋다 그 다음 15번 틀린 것 5번 바로 본다 핵심 단어 가등기가 있으면 다시 뭐 가등기가 있으면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자 추정력 없는 거 세 개 되나 가등기 표실한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너무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옳은 것 작년에 나왔던 거지 자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자 죽은 사람을 명의로 했다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오 여러분 대리에서 이루어졌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 오 여러분 자 요 디귿은 그래서 지금 맞는 건 몇 번 기억 니은이지 딱 보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1번이다 디귿 한 번은 디귿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되어 있으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기본 계약까지 있는 것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채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꼭 기억한다 이거 저당권, 근저당권 되어 있으면 뭐만 채권만 존재하는 것 추정하지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 여러분 아까 보존 등기는 최초로 알아야 되죠. 근데 보존은 최초로 해야 되는데 앞 사람이 자기가 안 팔았다 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자, 그럼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앞 사람으로 샀다. 그래서 보존 등기했다. 이거 모두 생략. 중간 생략으로 보는데 근데 앞 사람이 판 사실을 뭐 나는 판 적이 없다. 부인하면은 추정력,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그래서 보존 명의자가 앞 사람으로부터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 앞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뭐 부인, 자기는 팔지 않았다 하면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이렇게. 그 다음 17번. 무슨 거래 허가? 토지. 합의가 있어 또 절대로 허용하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4번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조심해야 되겠지, 이게?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도? 밖에 하면은 그냥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다. 그럼 3자 뭐가 있어야 되고? 합의. 자, 근데 요런 게 요, 갑, 을, 을, 병 요렇게는 있었는데 무슨 반 병은 갑병 돼야 된다고. 근데 요, 갑, 을, 을, 병은 됐지만 무슨 병이 아직 안 됐다? 갑병 안 됐을 때는 중간 생략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4번. 다시 합니다. 여러분 그죠? 내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딱 외에는 3자 합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4번 갑을 을병 합의했지만 갑병은 동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아직 중간 생략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3자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에 해제가 됐다. 뭐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 됐든 하면 이제 끝났지. 다시 처음에 뭐 복귀하고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은 뭐고 매수하이서나 완납 후 인도받고 서류를 받았지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았다. 이걸 뭐라노? 미등기 매수인은 법적 지위. 무승금까지 지불하고 잔금까지 지불하고 등기만 안 됐다. 어디다 동그라미 인도받고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그거. 그럼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럼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어른 찍소리 할 수 없다. 1번 맞다. 갑의 채권자가 하더라도 어른 이의 제기 못하고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됐습니까? 병의 토지가 불법 점유 당하고 있다면 병은 누가에게 현재 점유 우리 그 아까 했죠 등기 안 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누가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있고 그러면 X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을은 무슨 권을 가지고는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는 직접 소유권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을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고 자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됐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요거 지금 그 5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누구한테 팔았다? 을 미등긴 채로 됐습니까? 하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또 매매로 그럼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로 미등기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은 을과 병은 정당한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정당한 점유자지 그래서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거 잘 나온다 그게 지금 5번 을은 지금 미등기 매수인인데 사용하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정액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은 을과 정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19번 옳은 게 어렵대. 예. 틀린 거는 딱 찾으면 되는데 옳은 거는 한번 보자. 그럼 1번 보면 여러분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거 이행 판결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과 더불어 상속증에 부동산인 등기할 때는 자 요 상속인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OX X 언제 사망 시 여러분 저당권은 완불함 그걸 피담보 채권 소멸 하면 무슨 등기 없이 말수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경매 매수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완납 무슨 납? 완납 5번 제목 붙여라
등기 이용이 많은데 두 가지지. 권리 아까 그걸 권리 아까 우리 했던 거 저당권 가등기 돈 갚고 말소 안 한 거 있다가 쓴다. 그걸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그러고 요걸 표시 멸실등기 표시란 무효등기 유형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이 멸실 후 끊고 이건 폐쇄 새로 신축 새로운 보존등기 이렇게 해야지. 근데 무슨 등기 하지 않고 있다가 멸실 등기 하고 있지 않다가 새로 신축하고 종전의 등기부를 그대로 쓰는 거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5번은 제목 붙여라. 표시의 무효 등기 유용. 표시란의 무효 등기 유용. 멸실 등기의 무효 등기 유용.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은 말. 표시, 표시란, 멸실등기의 무효등기 유용.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0번 갑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종전의 등기부를 신축하면 이거 아까 표시의 무효등기 유형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전세권은 여러분 특히 3번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등기하는 물건은 점유 안 해도 등기하는 물건은 뭐 안 해도 합의와 등기만 있으면 유효. 그렇지. 요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합의와 뭐만 있으면 되지. 등기. 꼭 점유해야만 승립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와 뭐 하는 거? 등기. 그래서 3번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의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뭐 하지 않아도? 점유 안 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이거 모두 생략 중간 생략 유효. 중간 합의한 후에 최초 매도인은 아까 중간자와 끝났을 때 협조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중간자로부터 대금 못 받았다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번 물권의 소멸 틀린 거.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슨 쇼에 소멸 쇼에 걸리지 않는다. 포기. 포기는 단독행위.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다시 뭐가 있는 지상권은 기간이 있는 지는 특별한 사유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용의 물건은 땡땡땡 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이건 꼬리 물기입니까? 쭉쭉쭉입니까? 쭉쭉쭉이지. 그 토지의 저당권 그 지상권의 저당권 하면 꼬리 물기. 핵심 단어. 그거, 그 토지에. 그럼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이지. 그 토지가 핵심이라고. 그거. 그 지상권에 저당권 하면 꼬리 물기. 어느 게 핵심 단어? 하면 1번 무슨 권? 지상권, 2번 저당권인데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병이 2번이 취득 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끝냅니다. 여러분 저번에 1번 안 했는데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점유권 1번 안 했잖아 그때.
했습니까? 진짜? 너무. 어?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네. 아니, 자, 내가 한번 해보자. 하기 싫습니까? 그럼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